위에 산들아. 위에 산타 할아버지. 시청자를 여는 새로운 코미디 개그 판사 빌밤의 얘기 그 화려한 출전을 소개합니다. 김미화, 백재현, 심판사 김경희, 김태희, 김지혜. 1999년 마지막 개그콘서트 개그콘서트 16회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아, 그럼요. 난 켄터키 할아버지예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아이고 놀고 있네.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왜 안 오시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타. 아니야. 아, 그럼요. 난 강타. 아이야. 저기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는요? 산타? 예. 어, 산타 할아버진 이 조금 전에 굴뚝에서 그만 쭉 빠진 아가씨 다리 구경한다고 좀 늦는데요. 아이야. 어? 조금 있으면 엄마가 잘 시간이라고 부를 텐데. 어, 아이고 김경희, 김경희 어린이 맞지? 누구세요? 아이 보면 몰라요. 산타 할아버지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거 일대 보세요. 증거? 쫙 빠진 여자 다리 어디 있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맞지 맞지? 네. 저기 할아버지. 어 그래. 선물 주세요. 선물 줄게요. 어 치마를 달라고 그랬지? 네. 치마가 어디 보자. 여기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쁘다. 그래요. 어? 응? 왜? 할아버지. 네. 그런데 치마가 울어왔어요. 아, 이거 한 볼밖에 없는데. 한번 있어봐.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치마를 다리 위로 다려주신대. 할아버지. 연습들 했니? 왜들 이렇게 잘해? 다들 모였? 예. 아니 대희야. 잡아 걸라. 걸라. 예? 잡아. 아니 대희야 이게 뭔 소리냐? 어, 스승님. 어. 죄송합니다. 요즘 불우이슬 돕고자 밤새 찹쌀떡 장사를 했더니 그만. 어이구 이쁜 거. 이쁜 게 착한 짓만.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저도 어제 선행을 한번 베풀었었습니다. 네가 뭔 선행을 했겠냐?
아니 정말이에요. 어제 지하철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할머니가 있어서요. 제가 들어드렸어요. 오, 선행을 베풀었구나.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네? 화를 내? 제가 치마를 들어드렸거든요. 밟히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허리까지 이렇게 들어드렸더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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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게. 예. 네가 악행을 저지르고 뭐 선행했다고 거짓말... 모르고 한 건데 참말. 응? 어따 대고 반말 이게? 그럼 이 와중에 존댓말? 너 까불면 내가 서말. 화나는데 오늘 밤 친구들하고 술 한 말. 그러면 못 칠 줄 알고 마무리나 잘해라 연말. 제발 그 말. 그 말. 그게 말이 되니? You win. You win? 수준님. 그래. 전 얼마 전에 대희랑 스키장에서 멋있게 스키를 타다가 벼랑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저희가 정신을 잃었을 당시 어느 꼬마에게 나타나더니 갑자기 대희는 인공호흡을 해주고 저는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아주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눈엔 그 사람이 애로 보이디. 남장으로 대희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깨어있었는데 이젠 변장까지. 대희 널 사랑한다. 기준님. 기준님. 그래. 대희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봐. 말해. 악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서 인간 도로 인간의 몸을 망친다고 해 싸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벚꽃경이옵니다. 오, 벚. 예, 벚꽃구경은 봄에 하는 거 아니니? 너 마음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니? 스승님, 응? 벚꽃의 벚이 아니라 법이옵니다. 법. 법. 드디어 네가 마음을 정한 게로구나. 그래, 법원 가서 혼인 신고하고 벚구경 실컷하자. 인간은 때론 양의 탈을 쓰고 착한 척 행동하다가 갑자기 늑대로 돌변합니다. 과연 선과 악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내려줘요, 선하게. 그래. 선과 악이란 태초에 에덴 동산서 마담과 이브가 그 선악을 마담이 이양과 이브. 스승님. 김양과 박사장. 스승님. 오양과 비디오. 스승님. 어이야, 오늘 나 최악이야. 안녕하십니까. 장혁이라고 합니다. 김영숙 씨라고 하셨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직업이 전화 교환원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집이 어디십니까? 집 말씀이십니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집구석은 신사동 114번지입니다. 목소리가 원래 그러신가 보죠? 네네. 네, 저기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취미 말씀이십니까? 네.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저도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입니까? 주로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세요? 어떤 음악 말씀이십니까?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귀에 멋이 막히도록 듣습니다. The dial is the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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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땡땡땡땡땡땡유. 네, 예.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개뿔도 없습니다. 저기 제가 손금을 좀 볼 줄 아는데요. 손금 좀 봐드릴까요? 아, 진짜입니까? 여기 잠깐만요. 네네. 어, 영숙이니? 네가 사랑하는 준호다, 준호. 지금은 통화량이 많으니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 대상 남았죠? 예. 후보 발표해 주시죠. 예, 99 탤런트 대상 영예 대상 후보입니다. 먼저 올 한 해 10대에게 최고의 화제였고 최고의 N세대 스타를 배출한 학교의 장홍. 선생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이 장욱이 이 핵기의 혹입니까? 중국이냐고요? 명령이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최고의 작가, 최고의 연기자가 나온 작품이죠. 청춘의 쥐덫, 사호정 씨. 동우야, 너 왜 이러니? 내가 쥐덫 사오랬지 언제 끈끈이 사오랬어? 이 나쁜 놈, 비열한 놈, 눈치코치도 없는 놈. 아주 된장처럼 구수한 작품입니다. 6남편의 여섯 번째 남편 백눈썹. 아글씨 그러지 말아요. 아, 그 똑장사 좀 하지 말아요. 글씨, 아글씨. 예, 마지막입니다. 아글씨. 역사가 나온 최고의 드라마 왕과 빛, 태선호. 멋이라 채선호를 했더니 깍둑썰기를 해라. 예, 채선호는 이 시상식 때문에 녹화도중 긴장한 채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번 시상식은 전년도 대상 수상자죠 전유성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유성 씨 모시겠습니다. 작년도 드라마 점 때문에로 수상한 전유성입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99 탤런트 대상 영예 대상은 왕가빛의 최선호.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여자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되리라고는 뭐 상상도 하지 못했었고요. 이 상은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는 열심히 뛰라는 채찍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채찍질 부탁드려요. 경고, 이 영화를 보다 연예인 이름을 말하면 죽는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연예인? 야, 무슨 앵콜도 아니고 연예인 이름 이탄인가? 야, 뭐야. 아니, 그래도 뭐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으니까. 맞아. 근데 이번에 너네 크리스마스 파티 어디서 할 거니? 아, 이번에 쟤네 집에서요. 어. 얘네 집? 어. 좁잖아. 뭐가? 아, 너 옛날에 우리 집 얘기하나 본데. 네. 우리 이사 갔어. 얼마나 큰데. 그래. 어, 어디로 이사 갔어? 큰 집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갖고. 전원주! 그냥 옛날 집에서 살면 죽지는 않을 걸. 왜 내가 처음으로 죽냐? 나 한 일도 없는. 나 한 일! 형! 야, 얘는. 크리스마스 특집이라 네 사이트를 하면서 죽는구나. 그런데 얘 죽었는데 우리 파리 어디서 하냐? 뭐 다방에서나 해야지 뭐. 야, 치하게 거긴 온통 아저씨인데. 맞아. 온통 아저씨! 이 아저씨도 연예인이구나!
크리스마스 기분 진짜 안 난다. 야, 그나저나 밖에 눈은 오냐? 야, 눈은 커녕 비 온댄다, 비. 뭐 밖에 비 온다고? 어. 아유, 크리스마스 파티 뭐고? 아유, 다 이제 포기해야지. 이제 포! 아이고! 나도 이제 포기해야지. 오징어의 신말인데. 아, 뭔 걱정 그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었대냐. 여기 아, 아저씨 음료수 하나만 주세요. 그래. 아, 여기 이거 시원해요? 아유, 그럼요. 시원하죠. 아, 왜 이래요? 류씨. 류씨 어쨌는데. 연예인. 아니, 강의를 어딜 가. 죽은 김에 자. 김에 자. 이건 통 아저씨구나. 야가구나. 넌 어쩔 거야? 나? 그냥 여자친구나 만나지 뭐. 너가 여자친구가 어딨어? 아니야, 있어! 야, 거짓말하지 마! 저번에 그걔 누가 걔한테 차였다고 너 맨날 술만 마실 땐 언제고? 내가 언제? 야야, 됐어. 너 이렇게 안 그래도 하고 다니는 꼴이 네 사정 모르는 사람이 너 봐도 차인표가 팍 난다, 야. 아유. 차인표! 아이, 진짜 남이사 차이고 말고 나미! 그죠? 네, 이럴 줄 알았어. 또 솔로야. 진짜 이제 혼자 나는 거 정말 싫다, 진짜. 나 혼자 끝까지 나온다고 내 출연료가 뭐 더 나오나? 나오나? 그냥 주는 대로 돈 받을 걸. 야, 빨리 죽어. 빨리 좀 끝나게. 저건 남의 속도 모르고. 남이서 내가 빨리 죽어. 야, 김영철! 김영철! 죽는 마당에 와 부르노. 부르노. 야, 너 연예인입니까? 사람 좀 그만 잡으십시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군.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겠다. 로봇컵 체인지! 마이 네임 이즈 로봇컵.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난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엄마 어디 간 거야? 빨리 돌아와. 아빠가 잘못했대. 어머니 구세군 자선단비 맞아. 바로 저거야!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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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장시간은 99 가수 대상 그 영예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예? 진호 씨 후보부터 발표하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자 가수도 아닌데 왜 긴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자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은하계에서 내려와 월을 부른 이정현. 소리가 떨어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부르네요. 예, 예 다음 후보는 변신의 여아 몰러의 엄청화. 예. 정말로 몰라. 전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자 다음은 10대는 가라 찝적의 반미경. 아주 키도 크고 참 섹시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마지막 후보입니다. 그롯은 내가 지킨다. 엇박자의 송대가. 공짜 공짜 공짜자 공짜 엇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동물도 있네. 안내. 백일섭 씨가 나온 줄 알았어요. 예, 이번 가수 대상 역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상은 특이하게 전년도 대상 수상자 진미 롱 씨의 남편이죠. 정유성 씨 모시겠습니다. 예. 아, 잘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유성입니다. 진미 롱 씨는 왜 이 자리에 안 나오셨죠? 아, 지금 이 시간에 야근 없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예. 99 가수 대상 그 영예 대상은 찝적의 반미경.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 상은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 아닌 성원으로 알고요. 잠깐 들어주세요. 예. 정말 감사드릴 분이 있어요. 제 찝적이 뜨기까지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묵묵히 지켜봐준 대희 널 사랑한다. 그래서 이게 찝적 대상 거야. 이번에 내려요. 저도 이번에 내려요. 어, 사시는 동네가 여긴가 보죠? 버스가 고장났다고 다 내리래요. 저 이번에 내려요. 전 이번에 안 내려요. 어? 왜요? 하숙비를 얼마를 내려요? 이 동네에서 제일 싸, 이씨. 저 이번에 내려요. 뭐, 저도 지금 내리려고 그랬는데. 저 그러면 우리 같이 내릴까요? 예. 내려. 신데렐라.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왕자님. 하지만 전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가 봐야 해요. 아니, 왜요?
전 12시가 되면 아주 추하게 변하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아무튼 전 지금 가봐야겠어요.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아니 제발 가지 마시오. 내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영원히 지켜주겠어 신데렐라. 당신은 아무렇게도 아무렇게도 변하지 않을 것이오. 환자님. 변하지 않았어.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왕자님의 사랑으로 전 변하지 않았어요, 왕자님. 너무 잘 됐다. 아, 하나도 안 변해. 어? 어머, 내 목소리가 변했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재수없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영광스럽게도 개그 콘서트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그 콘서트가 좋은 점이라면 이소라 프로포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그리고 동원된 방청객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평일 이 시간에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방송은 주말이지만 녹화는 평일이라는 건 대한민국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건 많은 연인들이 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의도에 그동안 공연 문화가 대학로라든가 일부 이렇게 치중돼 있다가 이제는 공연 문화로서 이렇게 개그 콘서트가 자리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을 하고 개그 콘서트 여러분들 온 국민들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 30분 늦게 하면 멋진 만남 앞부분 시청률 안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잘 되는 거는 좋은 작가 그리고 좋은 연출진 이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또 웃긴 건 담당 프로듀서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도대체 이분이 왜 개그를 이렇게 프로를 잘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분 서울대 생물학에서 곤충 전공한 분입니다. 아니,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항상 수염 자국이 있고 모자 옆으로 쓰고 다니시면서 저분 대학 때는 나방, 애벌레, 무당벌레, 물방개 이런 거 연구하던 분이 지금은 어떻게 개그를 하고 있는지 잠깐만! 아 형님 CF 찍어보셨어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훌륭한 프로입니다. 더 훌륭한 건 여기에 CP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부장님이라는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부장님이라는 분은 제가 이 프로에 나오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잔이훈 쇼 고3 때 출연할 때 이 방송국 KBS 별관 3층에 왔을 때 키가 한 90 정도 되시는 김영선 부장님이라고 딱 멋진 분이 가죽 잠바를 입으시고 그때 조연출이었어요. 그분의 연으로 나오게 됐어요. 저 저번 주에 KBS 여기 프로듀서와 연기자들 회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한테 항상 인사 왔어요. 왜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시는지 야 너는 어떻게 맨 저쪽 가서는 무슨 특집이다 무슨 신동엽 빵꾸난 거 다 해주고 너는 어떻게 여기서는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는 건지 무슨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아유 넌 그러니까 옆에서 하도 뭐하니까 누가 남희석 씨 저 개그 콘서트에 다음 주에 나온다고 아 맞아 그건 나온다는데 너 나오면 열심히 좀 서세원이도 나와서 다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넌 이제 와서 그 아무튼 그거는 내가 꼭 부탁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개그 콘서트는 내가 꼭 부탁한 거야 열심히 해.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만났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지금 저쪽에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참 속도 없는 양반인 게 웃기니까 좋다고 지금도 웃고 있지.
자, 여러분. 개그 콘서트는 젊음이 있고요. 그리고 연습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패기 있게 그리고 열심히 연습들 합니다. 개그 콘서트 사랑이 계속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빵 떴던 느낌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박수와 성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마라. 손목댕이 척수왕궁. 이것은 역부족 사우나에서 온 선물이다. 주장, 오늘이 무슨 날인데 선물을 주나? 오늘은 아기 예수께서 오신. 똑바로 얘기해라 이번에는. 제대로 얘기하는 거 알아서 해라. 똑바로 얘기해라. 오늘은 성탄절. 우와! 뭐 그거 몰랐나? 근데 추장 뭐? 성탄절인데 무슨 저런 쓸데없는 나무를 선물로 주냐? 너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나무는 성탄절을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나무이다. 추장, 나도 이 나무를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데 도대체 이 나무 이름이 뭐지? 나도 잘 모른다. 추리 해보자. 네 혼자만 튀일래? 네 자꾸 그러면 뼈도 뭐 추리. 추장. 뭐? 내가 추리해본 결과 이 나무에는 양말이 많이 걸려있다. 양말이 많이 걸려있는 걸로 봐서 빨래 건조대 말리. 추장. 하나는 나. 발자리 죽겠다. 그럼 앉아서 추리를 하든지 아니면 추리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추리라고 하든지 모르겠다 나도. 알았다. 좋다. 추리로 결정을 봤다. 근데 추장. 얼핏 기억엔 성탄절에 무슨 이런 선물을 주는 것 같던데 선물 없나? 니는 뭐 딴 외계에서 왔나? 내가 그럴 줄 알고 선물을 준비했다. 어느 놈은 주고 어느 놈은 안 주면 니들끼리 싸움이 나기 때문에 사이좋게 날아가더라. 선물 스탠바이. 빨리 가져와라. 느적. 자, 하나씩 골라가죠. 나는 없다. 텅 비 있나? 나는 내가 그럴 줄 알고 네 끌도 따로 준비해 왔지. 선물 스탠바이. 이거가? 자, 골라라. 우와, 좋겠다. 장난하나 지금? 아니 아까도 구멍 개구멍만 한데 내 개구멍은 왜 땅구멍만 한데 진짜 이 땅띠 나를 맞아볼래? 손에 온 다 끼를 막 묻었다 이거. 뭐래? 그럴 수 있는 거지? 평생 좋다고 하는 거. 멋있다. 성탄절에는 캐롤송을 불러야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바나 캐롤을 준비해왔다. 그려주라. 밀림 사이비 코끼리 타고 달리는 길은 성깨도 하다 절다 떨어져 눈을 떠보니 앞에만 말이 나를 향해 극진 성기네. 헤이 징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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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뱀 그만 둘이 실버뱀 갈치인가?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 꼭 쓰라. 성탄 특집이라 둘이 완전히 꼴값을 떠온다. 아주 놀고들 있다. 어쨌든 산타 알아보면 선물을 줄 때 양말에 몰래 넣고 가는 못된 습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부터 양말을 벗어라. 빨리 벗어라. 니는 왜 안 벗나? 아, 난 속살이 보일까 봐 부끄러워서 못 벗겠는데.
심금을 울린 내 숨다는 모습 너무 이쁘다. 아, 난 속살이 더러워서 찝찝해서 못 봤지. 네, 미친! 섹션어리 사전아 눈알이 사은모 응? 심장이 오펜 오펜 짝꿍대가 가나다라 마바사자 그저 뭐지 까따라 바따예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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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우에 우에 근데 추장 추장 산타는 왜 안 오나? 온대면서 산타 방정 떨지 말라 산타 왜 불었나? 선물 달라! 선물 달라! 선물 달라! 선물 줄게. 자. 자. 그만! 자, 하나씩 가져라. 빨리 주라. 안 그러면 때 쓴다. 빨리 주라. 뭐? 이 건, 여기 있다. 헤드폰. 내 건 없나요? 우리 추장은 아프리카 추장들 중에서 응. 가장 높은 추장이 되라고 응. 고추장 고추 먹고 매매 괜한 애드립을 쳤다 근데 산타 여러분 이 초행길에 사바나에 어떻게 왔지? 초행길이라 떨렸지만 길 가르쳐주는 전설 속의 나비를 따라왔어요. 오, 사바나 나비? 아니에요. 저 이태리에 있는 베니스 나비다. 나비다. 아담한 산타 셋이 모였습니다. 아담 패밀리 캐롤 스페셜.
고맙습니다. 어? 딴타 할아버지가 오실 심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어? 할아버지는 켄타키 할아버지 아니세요? 아니에요. 난 산 할아버지예요. 산 할아버지 할멈과 헤어졌네. 할아버지 너무 재미없어요. 웃길만 할 건. 예, 저는 돌 하루방 할아버지입니다. 예, 이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거 가루를 또 먹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담석진 걸립니다. 예, 조심하세요. 자, 애들이 끝. 감사합니다. 어? 어? 강타도 여기 오셨네요. 강타로 하면 웃기겠니? 응? 오, 그럼은요? 난 이승엽이다, 안타! 오, 재미없어, 속타! 자꾸 그러면 구타! 내가 선배인데? 난타! 오, 근데... 뒤를 부탁하오, 대타! 그런 걸로 KBS 들어온 거 보니까 참 용타. 할아버지 아까 저 만났죠? 저 아시죠? 오, 알지. 우리 저 전국에 있는 개그맨 중에 제일 이쁜 척하는 애 아니냐. 아버지가 아무리 때리셔도 뭐야? 전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가 봐야 돼요. 12시가 지나면 전 호박이 돼요. 넌 지금도 호박이다. 제가 진짜 호박이에요? 아니요. 예쁘죠? 네. 예쁘대잖아요. 내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화장 지우면 호박이잖아. 화장 잘 지우면 호박이잖아. 이 두터운 아주 두꺼운 파운데이션아! 파운데이션! 온통 가식뿐이야! 파운데이션! 이번 앵콜은 사바나! 사바나! This anchor is Savannah! You can dance for number two, number four line.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겠다. 사바나 미니 시리즈 밀림의 성탄절. 밀림의 성탄절 편. 밀림의 성탄절이 돌아와서 밀림의 왕 사자가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재밌게라. 이번에도 재밌게라. 알겠다. 지난주 그 오징어 얘기 되게 재밌더라. 옷수는 재밌더라. 이번 주도 재밌게 한번 해봐라. 네가 무슨 뭐 불효두성인가? 어? 그러면 뭐 위로 올라가가지고 뭔 카투 가스리칸 아이고 엔지 미안합니다. 캐롤 그거 아니야? 알아도 재밌게 해라. 알겠다. 밀리맨 사자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난생 처음 거북이를 봤다. 이때 네. 사자가 난생 처음 보는 거북이한테 야, 너 그 무거운 책가방 뭐 하려고 메고 다니냐? 너 뭐 하려고 그렇게 생겼는데 인마! 그랬더니 거북이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옵션이에요. 당신 그 지저분한 머리나 피스슈, 아이고 정말 지저분의 원상이야. 떼찌 떼찌 떼찌. 그리고 재빨리 도망갔다. 이에 화가 난 사자는 너무 울분이 터져서 괜히 뜬금없는 지나가는 곰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쥐어 터졌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사자는 복수심에 불타 그 다음날 그 곰을 만나러 또 갔는데 곰은 없고 무슨 캐펜더곰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사자가 펜더곰한테 야! 너 그 안경 쓰고 있으면 모르지 마라! 안경 빨리 벗어! 벗을래! 그랬더니 펜더곰이 이것은 안경이 아니고요. 예, 태어날 때부터 데코레이션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싸움하다가 한 방 딱 맞으면 자연 선글라스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연말 연시엔 여러분 싸움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다! 재밌다. 재밌네. 고맙다. 되게 재밌다. 긴가민가? 재밌다. 크리스마스니까 추리 얘기를 내가 해주겠다. 사바나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추리 얘기다. 그 사바나 앙골라 계곡에 어떤 사이좋은 부부가 올라갔는데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걸 추리로 쓰기로 했다. 그 위에다가 별을 걸라 그랬는데 키가 너무 커서 별이 안 닿는 거다. 부인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남긴 명언이 그러면 나무를 낮추리. 추리 이탄. 그새 또 투투해서 준비한 걸로 간다. 그래서 그 추리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별을 달았다. 너무 예뻤다. 그래서 이걸 누가 훔쳐갈까봐 고민하는데 그 남편이 하는 명언이 이 나무를 어디다 감추리. 민가 너무 재밌다. 어떻게 추리를 그렇게 재밌게 갖다 붙이나. 네가 뒤에서 재밌다고 내한테 가르쳐준 거 알아? 둘이 짝짝. 민가 왜 내가 미워하는데. 너는 스타일이 건추리. 자, 한해를 맞이하면서 주문을 외우겠다.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 그 어느 분, 캐롤 랩이다. 단일 종일 땡땡땡, 즐겁게 맞으라. 여보, 저렇게 왔어. 얘는 멋지는 펌먼, 처먼. 예, 컴온, 야, 제패 봤어, 넘먼. 예,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왜 울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건강하셨고 새해에도 예, 계속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막 공지 바랍니다. 라이트 버스터 연말 파티 버스터 파티 연말 빈터 마요 연말 버스터 버스터 유튜브 연기로 정말 들어왔어 연말 연말은 쟤 연말 빈터 빈터 들어 연말 주는 범죄죠 연말이 첫해 탈선 연말 뛰는 버스터 산타. 산타도 앵콜에 나왔다. 잘 오셨다. 뭐 웃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이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나왔어요. 오~ 어떤 멋진 서비스를 해드릴 펀데이션 해드릴 거예요. 저기 있어라. 자, 이 사바나엔 왜 눈이 없지요? 아주 더워 죽겠는데 뭔 눈이 내리나? 눈을 내리게 해드릴 거예요. 자, 기대하세요. 오, 마술인가? 자. 응? 오.